승시와 함께해요.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예, 시흥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해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로예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 완전 해로 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근데 해로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불편할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있었어요. 해로도 있고 토로도 있고. 먼저 청취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 시흥시청에 입사한 신규 공무원 해로입니다. 홍보 담당관에서 시흥시를 홍보하고 시흥시의 여러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시흥의 드넓은 바다에서 태어난 바다 거북이고요. 제 친구 토로라고 한 마리가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시흥의 비옥한 땅에서 태어난 육지 거북이에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제가 시흥시청 유튜브를 잘 보고 있거든요. 예, 좋아요.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해로와 토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그래도 몰랐던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 오늘 해로 씨가 많은 정보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야죠. 근데 같이 오기로 했던 토로가 절 버렸어요. 오. 그래가지고 오늘 살짝 좀 떨리네요. 아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시흥의 인기 스타시잖아요. 예, 그런데 토로 오늘 왜 못 왔어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그래요, 와서 맞아요. 토로는 지금 비상 근무 중이에요. 그쵸. 저희 부서가 홍보 부서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오늘 토로모까지 다 하고 가겠어요. 네, 혼자서 나왔지만 우리 더 멋진 토로랑 함께하는 것보다 더 멋진 방송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오늘 아쉬워서 저희가 토로하고 전화 연결하려고 그래요. 네. 또 전화 연결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토로 안녕하세요. 여기 정항 이동에 있는 정의마을 방송국이에요. 네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비상근무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지금 호우경보 상황이 지속돼서 그쵸. 비상대응 근무 중이에요. 네. 혹시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취재도 하고 네.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쁘실 건데 오늘 함께 자리 못해서 너무 저도 아쉽거든요. 네. 어떠세요? 아쉬우시죠? 우리 토로도. 아니, 맞아요. 네. 저도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피부 관리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완전 비에 미스트 맞아가지고 힘들어요. 토로가 여기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좁아서 힘들긴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흥시민들의 네. 마음을 울리려고 했어요, 제가. 네, 오늘 스튜디오 해로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로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 한마디요? 네, 해로. 너 못하면 내가 밥 안 줄 거야. 야! 너무하네. 너 시흥시를 대표해서 나간 거니까 원래 대표가 난 거 알지? 자리 뺏지 마, 알았지? 내가 그 자리 탐낸다. 오늘은 까불지 말고 진지하게 잘해. 이거 과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아, 예.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해로와 토로도 여름휴가 떠났잖아요. 떠날 거죠. 그래서 떠난다면 어디로 갈 건지도 궁금해요. 우리 여름휴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여름휴가는 코로나 때문에 네. 홈캉스로 시흥 뷰가 펼쳐지는 저희 집에서 거북잠이나 좀 자면서 힐링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전화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네. 근데 제가 요즘 페이가 올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토로와 짧은 전화 나눴는데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로. 감사합니다. 네. 아, 해로. 예, 해로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아, 코로나19로 요즘 너무 축축 처져 있죠. 그쵸. 저희도 매일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 재난지원 등 같은 코로나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네. 저희 나오는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난 3월에 네.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토로가 손수건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아주 해외에서까지 난리가 났어요. 아, 맞아요. 조회수 5만 회 막 그죠? 에이? 아, 예, 예. 아, 그래도 저희 팀 슬로건이 배워서 남주자거든요. 아, 좋습니다. 보다 멋진 시흥시 홍보맨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달 사부님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쿠키 만들기, 나무 심기, 놀이 배우기 등등 열심히 배우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활용하고 있어요. 네, 아마 시간이 되면 그 시흥 랩소디 배우신 거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죠. 제가 너무 즐겁게 잘 봤거든요. 좋아요. 유튜브가 이제 좀 점점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저희 정의마을 방송국하고도 함께 콜라보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아까 뭐 토로가 말했듯이 저희 네. 페이가 살짝 올라가지고 당연히 네. 좋죠. 네네네네네. 혹시 뷰티풀 시흥이라고 아세요? 알죠. 저희 소식지. 네 맞아요. 네. 저희 매달 나오는 시정 소식지인데요. 네. 저희가 읽어주는 뷰티풀 시흥. 이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거 우리 같이 해요. 맞아요.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활동가 중에서도 그거 하시고 싶은 분 계셔서 기회 되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로는 가본 중에 가장 좋았던 곳 있다면 어디였어요? 아, 제가 바다 거북이잖아요. 그렇죠. 바다 거북. 그러니까 시흥은 역시 바다죠. 네. 혹시 C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알 것 같아요. 네. 시세권이라고 시흥은 일상에서 언제든 바다를 갈 수 있는 도시잖아요. 맞아요. 역세권, 수세권, 맥세권 중 가장 핫한 시세권이거든요. 맞습니다. 노을 맛집인 오이도, 데이트 장소로 딱인 월곶포구, 해수풀장으로 유명한 배구까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다를 볼 수 있는 시흥이 전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시흥이 너무 좋아요. 바다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휴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을 텐데 네. 여름 더위에 또 비까지 내리니까 다들 네. 참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고요. 네. 저희 해로 토로가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정의마을 방송국도 정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저희 나오는 시흥시청 유튜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시흥시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희도 시흥에 있는 우리 해로와 토라이의 멋진 활동 늘 응원할 거고요. 항상 네. 지켜보면서 저희가 응원의 마음을 많이 많이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더위와 장마에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그 여름 특집으로 여름에서 시흥에서 여름나기 그리고 또 우리 시흥의 귀한 마스코트죠. 우리 해로와 함께 시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마을 방송국 마을 DJ 이정숙이었습니다.